소비자들이 먹는 딸기 대부분은 국산 딸기입니다. 일본산을 대체한 결과인데요.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량이란 품종 점유율이 80%에 달해 품종 다변화가 시급합니다. 강병호 기자입니다. 국내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딸기 품종 서량입니다. 딸기 농가 10가구 중 8가구 정도가 이 품종을 기르고 있습니다. 농진청이 품종 다양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알타킨과 금실, 하이베리를 선보였는데 16개 시군 농가 40곳에 우선 보급했습니다. 농가 만족도는 높습니다. 서량에 비해서 수확 시기가 한 달 정도 빠릅니다. 이때 이제 시장에 딸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어서. 고령화로 농가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. 딸기 농가는 주로 6월에서 9월 더운 날씨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꺾꽂이 육묘의 경우 차광망이 설치된 농가에선 2, 3일이면 작업이 가능합니다. 탄저병이나 시드름병 예방에도 좋아 수량은 8%, 소득은 2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딸기 묘를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딸기의 나이가 일정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. 국내 딸기 시장의 국산화율은 98%. 하지만 한 가지 품종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은 건 단점으로 꼽힙니다.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우수한 품종들을 다양하게 확대 보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고자. 농진청은 내년에도 신기술 보급 사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.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.